안녕하세요. 에라잉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렌즈 핵심 패턴 실전 연습 7편입니다. 아직 대본분석 7편을 안 보셨다면 연습 끝나시고라도 링크 타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소리 내서 즐겁게 연습해 주세요. 구독, 알람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레이첼의 대사로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건 아니야 입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Not that I have any idea who he is right now. 여기서의 패턴은 Not that I but that입니다. 뭐 뭐라는 게 아니라 뭐 뭐라는 거야입니다. 이 패턴은 보통 앞이나 but that 뒤의 생각이 진짜 마음이니까 Not that I 패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내 마음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자주 쓰입니다. 원래는 It's not that I지만 대화의 흐름상 It's를 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해결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선택사항이 없어서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not that I like the solution, but that I just don't have any other option.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not that I like the solution, but that I just don't have any other option. 너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일을 먼저 끝마쳐야 해서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Not that I won't come over to your house today but that I need to finish my work first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Not that I won't come over to your house today but that I need to finish my work first 두 번째 표현은 챈들러의 대사로 그게 내 요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that was my point. 여기서 핵심 패턴은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hat 이하는 아닌 것 같다라는 I don't think that 이하입니다. 물론 챈들러의 문장은 that 이 주어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 이 자동으로 생략되었다는 것 참고해주시고. 보통은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속사 대신 생략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리스닝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예문 같이 해 볼까요? 그게 좋은 결정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that was a good decision.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that was a good decision.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we've met before.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we've met before. 그가 내가 했던 말을 이해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he understood what I said.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he understood what I said. 그녀가 이번 주에 미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she will go back to the States this week.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she will go back to the States this week. 내가 이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I can eat up the whole pizza.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I can eat up the whole pizza. 다음 표현은 로스의 대사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뭔지 알아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You know what the scariest part is?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do you know what the scariest part is가 되는데 what is the scariest part와 do you know가 합쳐져서 간접적으로 내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아는지 물어보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워낙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패턴 연습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do you know와 부탁의 느낌이 있는 can you tell me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간접 의문문의 구조도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 예문에서는 앞에는 질문 형태, 뒤에는 평소 문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만 확실히 연습해 볼게요. 어디가 파스타를 가장 잘하는 집인지 알아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ere the best pasta place is?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ere the best pasta place is? 점심 메뉴 뭔지 알아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at the lunch menu is?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at the lunch menu is? 그 고객이 언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할지 알아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en the client will visit our office?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en the client will visit our office? 몇 시인지 알려 줄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어떻게 제가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 줄수 있을까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a better job?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a better job? 왜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y you didn't give that up?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y you didn't give that up? 추가로 who나 what이 주격으로 사용되어 의문문 형태를 유지하는 것까지 알아볼게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아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o made this? 원래 질문의 형태도 who made this? 가 되죠. 하지만 who가 주어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도 같은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 you know who made this? 무엇이 당신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주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at gives you motivation to work hard?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me what gives you motivation to work hard? 오늘 마지막 표현도 로스의 대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한 명의 여자만 있다면 어떻게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 h a t if t h e r e i s o n l y o n e w o m a n f o r e v e r y b o d y 지난번 대본분석 4편에서 What if 패턴 살펴봤죠? 이번 대본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예문 연습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연습하셨던 분들은 이번 예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느껴보시면 좋겠고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뭐하면 어쩔 건데? 어쩌지 어떻게라는 걱정 염려로 자주 쓰이고 가끔은 따지는 표현인 what if 패턴을 접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원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죠. 그럼 바로 예문 들어갈게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너무 자신하고 있는 친구에게 네가 그것에 대해 틀렸으면 어쩔 건데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at if you're wrong about that.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at if you're wrong about that? 계약건이 성사가 될지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이번 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어쩌죠?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What if we can't close the contract this time?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What if we can't close the contract this time? 갑자기 비가 내려 우산을 안 가져온 나에게 곧 그칠 거니까 걱정 말하는 친구에게 일 끝나고 비가 더 심하게 내리면 어떻게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at if it rains harder after work?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at if it rains harder after work? 어떤 사람의 정보만을 의지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때 걱정이 돼서 그 정보에 대해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쩌지?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What if he lied about the information?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What if he lied about the information. 네. 이렇게 에피소드 1-7에서도 다섯 개의 표현을 통해 실전 패턴 연습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